불필요한 건강검진을 줄여달라는 플랜트 업계 노동자들의 요구에 고용노동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. 울산 노사정이 제도 개선 협약을 맺으며 플랜트 노동자들은 내일부터 표준화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회사 역시 검진 비용을 아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. 신혜지 기자입니다. 병원 앞 밤샘 대기에 나선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.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행렬입니다. 석유화학 업체마다 취급하는 유해물질이 다르다 보니 노동자들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배치전 건강검진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플랜트 업계 특성상 초단기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한 해에 검진만 수차례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. 비가 오기 때마다 계속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번에만 한 6-7번 받았었고 지난해 울산의 진단기관 6곳에서 이뤄진 배치 전 건강검진 건수만 5만 6천 건. 이 같은 비효율적인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협약식이 마침내 체결됐습니다. 오늘 그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울산 지역에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기회가 되기를. SK와 S-OIL 등 협약에 참여한 석유화학 사업장 17곳의 노동자들은 직종과 상관없이 현장 배치 전 유해인자 95종을 포함한 포괄검사를 받고 참여 사업장 17곳 내에서 이직하거나 재취업한다면 6개월 동안은 기존에 받았던 검진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6개월이라는 유효기간으로 인하여 반복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과가 있음으로써 조합원들한테 불편함을 좀 더 해소시켰다. 업계도 매년 25억 원 이상의 검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일단 3월부터 참여 사업장 17곳에 표준화 방안을 즉시 적용하고 지역 내 참여 사업장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입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